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사기꾼의 최고봉을 보려고 하면은 여기 제일 가까운 전통시장에 앉아갖고 콩나물 파시는 할머니 얼굴을 생각해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가장 충격적이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셨을까요? 80대 아동 성범죄자입니다. 가해자가 80대라는 거죠? 뭐 소리를 막 엄청 크게 질러요? 아니면 오히려 좀그 범죄자를 흥분시키지 않게 가라앉혀야 돼요?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정TV의 저는 정민요. 오윤혜입니다. 네, 윤혜 씨 오늘 또 굉장히 이지적이게 보이게 안경을 쓰고 오셨네요. 오늘 교수님 또 오신다고 네. 해가지고 제가 또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고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분하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지적이게 보이려고 안경 소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지식인들 네. 사이에서 오윤혜 피하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 그래요?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분도 오늘 잘 살아남아 주시길 바라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색 직업 특집 김복준 형사님 편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정말 많은 댓글 중에 이분을 좀 모셔달라 이런 그러니까요.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프로파일러 1기이신 배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싱글이시라면서요? 그렇죠. 안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아, 그렇죠. 오늘 지금 사건 사고 다룰 게 아니에요. 네. 이분의 연애 세포를 깨워드려야 돼요. 그래, 사실 그게 맞는데 그거는 네. 이제 저희가 다음번에 모셔가지고 네. 이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교수님 워낙 팬들이 많으신데 저희 오정TV 알고는 계셨나요? 어떤 채널인지? 오윤혜 선생님은 네. 이제 가끔 지나가다 봤고 아, 그럼 저도 매불쇼 교수님을 매불쇼에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네. 인사를 드리기가 되게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애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피해 다니셨대 언니들 많이 그랬군요. 프로파일러가 본 오윤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돈을 많이 벌분 같아요. 아, 벌 앞으로 예. 여러분 프로파일러의 예측이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돈이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이유로 돈을 많이 벌분 같으신가요? 뭐라고 하나? 약간 후덕하시고 약간 관상적으로 예, 여유로우시고 아, 여유롭고 네. 굵직굵직하게 네. 좀 땡기실 수 있는 아주 좋습니다. 부어만 같은 이미지인가? 복부인 느낌. 복부인 네,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정TV 그러면 그 전에 보시진 않으셨고요. 저희가 어떤 채널인지. 오정TV라는 건 이제 우리 PD님이 연락을 주셔갖고, 그렇죠. 알죠. 오윤혜 선생님 알죠. 라고 하고, 네. 그때 이제 봤죠. 네, 그랬더니 맞으셨어요. 아차 싶었습니까? 네. 이건 하겠다고 잘못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죠. 배 교수님 요즘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동하시잖아요. 본인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고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크라임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2016년도에 네. 미친 척하고 팟캐스트를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돼 갖고 언론이 왜곡되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 상당히 좀 거부감이 많이 들어서 사건 사고를 조금 더 팩트라든가 분석적으로 볼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이런 걸 그냥 해보자. 팟빵에서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같이 하자. 자기들이 기술을 대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커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유튜브까지도 된 거죠. 최근에 방송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M장기백에서는 역사 콘텐츠에도 등장을 아, 하시는데 그래요? 그렇게 다방면으로 지식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프로파일링은 히틀러에 대한 심리 분석에서 시작됐거든요. 아, 그래요? 히틀러요? 히틀러가 얼마나 그렇구나. 정신 나간 사람인지를 미국의 CIA에서 분석해서 전쟁의 향방을 바꾸는 그런 거. 그게 이제 프로파일링 역사에 들어가고. 사실 뭐 저는 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사회학 전공이고 인류학을 공부했고 또뭐 박사학위 논문은 역사사회학이었고. 전공을 역사로 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프로파일러 세계에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대한민국 최초 경찰 중에 한 분이셨어요. 제가 또 학생운동도 하면서 사이는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셨어요. 이런 게 있다. 저는 우연히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잘 들어갔더라고요. 프로파일러는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범죄 심리 분석관이라고도 하고 범죄 네. 행동 분석관이라고도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는 합니다. 범죄 현장의 범죄 재구성,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관련자들의 행동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범죄가 이루어졌는가를 재구성하는 작업들 그걸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용의자를 신문하는 거 네. 그건 많이 보셨죠? 네. 조디 포스터가 양들의 침묵에서 하니발 렉터를 신문하는 것처럼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심리 싸움을 하는 그런 거 이것도 네. 프로파일러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 재구성, 면담 이걸 저는 네. 인터로게이션이라고 해요. 그 영역, 그 다음에 장기 미제 사건 추적 이 세 가지가 프로파일러가 하는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이 있어요? 어떤 과정을 예, 예,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2005년도에 정식으로 범죄 분석 요원이라고 하는 프로파일러를 채용을 했고요. 요원, 네. 예, 예. 최초로 2005년도 예, 우리나라에서. 네.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권일영 교수님, 네. 표창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분은 이제 자원하시거나 차출되셔갖고 하셨던 분들이고 그게 소수 개인기에 의존했다고 하면은 네. 그 뒤부터 이제 시스템으로 공채로 뽑아가지고 예, 공채로 뽑아서 요원으로 해서 전문 인력을 미국의 크리미널 마인드 같은 데에 네. 보시면은 행동과학팀이라고 해서 프로파일러는 팀으로 움직입니다. 아~ 혼자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협업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나라 이 프로파일러가 몇 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표창원 교수님처럼 이제 학문적 영역에서 접근하시는 분도 프로파일러라고 포함하면은 네. 뭐 50명 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채용된 공채된 사람들만 한정하면은 한 15명 되는 거고 얼마 안 전국에요? 되네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에 채용돼서 실제로 활동하는 분은 재작년에 19명이라 근데 좀 줄었으니까 15명 정도. 아니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안 인력이? 뽑습니다. 왜 안 뽑냐면 노무현 정권 때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네. 때문에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는 입장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힘이 세질 네. 때는 경찰이 수사 역량을 키우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 한 8, 9년, 10년 동안은 프로파일러를 거의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아 경찰의 힘을 좀 예,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예. 한참 안에다가 문재인 정권 때 일부 했고 네. 이게 정치적인 풍향을 좀 많이 타는 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 쪽에 있는 7급 공무원들이 6,200명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수사 쪽을 맡는. 네. 근데 그 수사가 1%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 요원만 6,200명인데 이 프로파일러는 19명. 근데 이 균형이 안 맞죠. 저희들 경찰청 프로파일러를 5년 이상 한 사람들을 네. 검찰에서 데려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뭐 김경옥 박사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네. 경찰에서 일하고 검찰청의 행동분석관으로 데려가셨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네. 좀 답답한 게 어쨌든 사건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예. 이런 부서는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경찰 밑이나 검찰 밑이 아니라 네. 좀 독립부서로 해서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게 양성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국과수 같은 형태라든가 독립기관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돼 있지만은 네. 현실적인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보면은 네. 거기서 이제 프로파일러 분들이 등장을 하면서 아마 대중적으로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에 대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친근감을 느끼고 저 직업은 뭐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요? 뭐를 좀 공부하면 좋을까요? 대학은 아무래도 사회학이나 심리학 쪽이라든가 아니면 법과학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보통 이제 프로파일러들은 대부분 박사급이기 때문에 네. 경찰대 치안대학원이라든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그리고 그 외에도 몇 학교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석사 정도 하시면서 경찰청에서 글쎄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매년 나는 공채가 아니다 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지망하는 분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은 그렇네요.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씩은 뽑아왔는데 네. 오히려 이제 경찰청에서는 현직 경찰을 재교육시켜서 경찰, 이미 있는 인력을 예, 예, 예. 순경이라든가 이런 과학수사 요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경찰대 치안대학원에
범죄 분석 과정을 수여한 다음에 프로파일러로 전향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말씀 들었을 때 저는 프로파일러가 제 적성에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범죄 재구성, 네. 그리고 면담, 네. 그다음에 뭐였죠? 또 미제사건. 예, 네. 아, 제가 관심이 많은 건데 좀... 방영과 출신은 좀 힘든가요? 아니요. 아니다, 아니다. 그 가수 출신은 좀 어려울까요? 오,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네. 네. 프로파일러의 80%가 여성입니다. 오, 그래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표창원 교수님이나 뭐 권윤정 교수님은 저같이 아주 특수한 경우고 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프로파일러의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오, 그 무슨 특징이 있어요? 여자들이 감이 좋잖아. 육감. 집요하고 감각이 좋고 오윤아 집요합니다. 네, 감각도 네. 좋습니다. 감각이 좋고 네. 끈질기죠. 끈질기. 그리고 이제 호기심이 많고. 아, 호기심 너무 많거든요. 네.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가는 거죠.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정의로운 마음이죠. 아~ 오윤아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네. 또 여자들의 의리와 정의가 네, 그렇죠. 생각보다 장난 아니거든요. 네. 저랑 같이 일했던 뭐 이름 밝힐 수 없지만 서울경찰청의 스튜어디스 출신입니다. 진짜요? 진짜? 네, 진짜. 범죄자들이 면담할 때 면담 안 끝내려고 하겠네요.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네. 이런 비슷한 형태의 범죄자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데 라포리 뭐야? 친근감을 형성하는데 어떤 성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도 남성 프로파일러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성 프로파일러한테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열리겠죠. 기능적으로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게 학문적으로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의 사람의 삶 속에서 범죄가 네. 나오는 거지. 그치. 그죠. 네. 그것이 없는 현실을 모르고 어떻게 범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 경험도 그럼 굉장히 예. 중요하겠군요. 실제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권일영 교수랑 같이 일했던 다른 어떤 그때 차출했던 그 프로파일러 분들이 그런 네. 자기들이 해보니까 네. 인생의 다양한 걸 알게 되면은 범죄자들이랑 얘기하는 데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삶을 어떻게든 조금은 이해해보려고 노력이 하니까. 왜냐하면 경찰 생활만 했던 사람들은 범죄자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특채공채를 채용했을 때는 굉장히 그 다양한 직업에 특히 또 여성분들을 많이 하면서 그들이 만드는 아카이브가 상당하죠. 제가 또 육감적으로 남자를 보면 이 남자가 나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것도 제가 귀신같이 알거든요. 육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뭐 사실은 육감이라는 게 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미세한 얼굴의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남자들은 잘 못 채지 못하는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채우는 것 같아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범죄를 분석하고 재구성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험을 재구성하고 분석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효과를 돌려드리는 바로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고라는 거는 예기치 못할 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막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네. 여보 사고 났는데 어떻게 어떡하지 이럴 때 그러지 말고 보험회사에 바로 전화해야죠. 보험회사에 네. 전화하니까 아 고객님 모든 걸 다 해줘.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 그리고 불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아주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체크해드리는 것이 바로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네, 오정TV 통해서 상담 요청한다고 하시면 더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보험 이번 기회에 재구성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였습니다. 네. 또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향기거든요. 향기. 저는 정말 본능적으로 향기.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이분은. 이럴 때 제 코를 가장 행복하게 해줬던 게 버텍스 넘버원의 샤워젤이었어요.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하루에 막 두세 번씩 또 샤워를 하게 되는데 샤워 시간을 굉장히 향기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임산부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쓸 수 있는 안전한 제품으로 되어 있고 네. 알러지 프리이기 때문에 아토피라든지 이런 알러지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네. 샤워젤부터 버텍스 넘버원에 입문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립밤부터 시작해서 뭐 핸드크림, 바디밤, 샴푸, 남성의 소중한 부분을 관리하는 엠존 케어까지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네. 꼭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텍스 넘버원이었습니다. 요새는 보험 관련된 뭐 범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프로파일러들이 재산 범죄에 대해서도 분석을 많이 합니다. 요즘 신종 사기 수법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워낙 이제 세상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도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범죄의 흐름을 체크해서 일선 형사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 네. 이게 또
프로파일러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어. 형사들은 자기 맡은 사건을 해결하기에 바쁜데 네. 프로파일러들은 그것을 하기 위한 정보를, 로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최근에 나를 가장 당황하게 했던 신종 범죄, 신종 사기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을 따라 들어가서 네. 속옷을 훔친 것도 아닌데 뭔가 아무것도 훔친 것도 아닌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 뒤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예, 여성이 예, 놀라지 들어가요? 네, 예, 집까지 들어가서 놀래잖아요. 아, 못 뭐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아. 뒤로 바짝 따라가니까. 오윤혜 씨는 육감이 발달해서 바로 알거든요. 엉덩이 뻥 내밀어주면 누가 있나? 그러면 발자국 소리도 안 나고 예, 예, 예. 그림자처럼 따라와가지고 예, 그래서 문제 가지기 된다고 해서 들어가서 뭘 한 것 같은데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범죄지? 스릴을 즐기는 범죄인가? 아. 성범죄의 미수인가? 이런 거를 사실은 프로파일러들이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지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벌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사실 법률적으로는 처벌하기가 묘한 겁니다. 그렇네. 피해가 작업, 네, 피해가 없으니까. 피해 행위가 없어. 그냥 들어왔다 나간 거니까. 근데 범죄학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고 두려운 범죄죠. 그렇죠. 네. 그렇죠. 처음에 이런 사례를 접했을 땐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어떤 유형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분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접촉성 성범죄라고 해나. 그래서 아까 그 향기 말씀하셨는데 네. 지하철 뒤에서 코를 벌렁벌렁거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 네.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퇴행적 범죄인데 아이들의 살냄새 때문에 아동의 성범죄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 그게 퇴행적으로 성장하면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유지가 되니까 접촉해서 냄새만 맡으려고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성적인 형태에 접근을 했는데 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재물손괴는 아닐지라도 남의 주거지 침입은 한 거잖아요. 주거침입이 되는 네, 거죠. 내가 들어오라고 안 했는데도 예, 예. 근데 주거침입의 실제 형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래요? 벌금형? 뭐 집행유예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범죄적으로 좀 더 규정을 해서 좀 네.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네요. 이게 이런 범죄들이 저희들을 많이 그 생각하게 하는 범죄죠. 왜냐면 과거에도 저희가 네. 혼자 살았을 때 밖에서 막 누가 문을 두드리고 막 몰래 맞아. 들어오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여자가 혼자 살면 무섭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들어왔습니까? 아, 그렇죠. 무슨 피해가 생기지 결과, 않으면 결과. 자기네들이 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문을 부시거나 창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나를 그치. 해야 할 때까지 그럼 내가 기다려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그게 우리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결과 법칙이에요. 피해자의 심리적인 공포감은 죗값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아직도요? 요즘 세상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게 너무 후졌다. 표현이 그런데 후졌다. 외국 같은 데는 이런 법체계에서는 심리적인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을 죄값으로 처리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범죄를 분류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걸 규정해내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여자라 그런지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 더욱더 좀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겉보기에는 좀 되게 멀쩡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이상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면서요? 원인 결과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외적으로 가꾸는 거죠. 오히려 네. 상대방의 어떤 경계심을 무너뜨리고요. 예, 그렇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사기꾼의 최고봉을 보려고 하면은 네. 여기 제일 가까운 전통시장에 앉아갖고 콩나물 파시는 할머니 얼굴을 생각해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사실은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아 진짜요? 막 동정심을 유발하고? 예, 예, 예. 그냥 얼굴이 멀끔해갖고 그냥 번질번질해갖고 이런 사람은 우리는 제비죠, 제비. 제비라는 사기꾼의 아이디얼 타입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실제 사기꾼의 최고봉들은 얼굴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불쌍하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또 가꾸고 표정을, 그렇게 가꾸니까? 네, 가꾸기도 하고 표정을 그렇게 네. 만듭니다. 그래서, 표정은 어떤 표정이에요? 그래서, 입꼬리 야, 내리고 야, 내리고 약간 눈꼬리를 내리고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사람 만나면 얼굴이 확 변합니다. 그게 진짜 사기꾼입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진짜 사기꾼의 얼굴을 사진을 갖다 놓으면 네. 못 찾습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생긴 사람이 사기를 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군요.
오. 아, 너무 웃기다. 사기꾼은 좀 더 뭔가를 후리기 위해서 잘하고 다닐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기꾼도 있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기꾼이 더 많죠.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 성범죄자들의 특징을 가진 유형이 있습니까? 이게 접촉성 성범죄인지 비접촉성인지에 따라 다른 건데 접속성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씩 평균 거리를 가깝게 하려고 합니다. 아~ 상대방에 대해서. 아, 좀 더 가까이 다가온다? 예, 예, 예. 어,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좀 느낌이 이상한데 왜 이렇게 가까이 있지? 이런 느낌이 조금씩 드는데 아~ 명확히 뭔지는 모르는데 막 확 하진 않은데 실적 수정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는. 슬슬슬 이렇게 제가 이제 일어나서 갈 때도 이렇게 가면 되는 걸 이렇게 가는 거. 예, 예. 아, 진짜? 예, 예. 왜냐면 아니, 근데 바람둥이 수법 중에도 요 수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람둥이가 그거를 응용한 거고 서로 이제 상호 교환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 특성들을 저희는 이제 유형별로 분석해갖고 아 CCTV 보고 분석할 때 아 얘는 아 이런 범죄에 가깝구나라고 분석을 해서 특히 이제 지하철 CCTV에 의심이 되는 어떤 행동의 지표를 찾아갖고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비접촉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리는 각성 포인트, 향기만. 향기 같은 코를 벌렁벌렁한데든가 아니면은 눈은 여기 보고 있는데 여기를 본대든가. 그럴 수가 있나요? 아, 훈련하면 됩니다. 그런 애들은 이렇게 훈련이. 아, 앞을 보고 있는데 여기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된 사실은 여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내가 몰카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놓고 목 찍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 고등학교 때 지하철 많이 타잖아요. 완전 끼어가지고 특히 저는 지하철 1호선을 많이 탔었거든요. 진짜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렇죠. 요... 막 접촉해가지고. 네, 막 달라붙고 비비기도 그 느낌이 하고, 있습니다. 딱 이미 딱 다가오는 그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뭔가 막 이렇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비빈다든지 일부러 막 이렇게 무슨 그렇죠. 버스도 아닌데 쓰러지는 사실 척하고, 지하철은 별로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버스만큼 근데 막 이렇게 밀려든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있어요? 많죠. 특정히 곡선 구간과 요동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신도림에서 끝장납니다. 그래서 신도림 차단이 제일 성범죄 유리치를 높은 거지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럼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여성과의 관계가 잘 안 되도록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아까 멀쩡하게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예, 자기 애인이 있는데도 자기 성관계는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심리적 어떤, 약간 스릴을 느끼면서 그런 그게 자기 여자친구하고도 뭐 어제 성관계를 하고 막 그랬지만은 그거는 매우 형식적이고 실제 자기의 성적인 형태의 만족은 또 다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죠. 성범죄자는 다 외톨이일 것이고 희꼬머리일 것이다 아니면 루저일 것 같고 루저일 것 같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비율은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예 나서질 못합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는 나서고 공격적일 수도 있는데 전체 100명의 포션을 봤을 때 오히려 굉장히 활동적이고 다 있는 사람이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해? 꽤 그런 짓을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이네요. 네. 그럼 교수님 실제로 이 성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예요? 이렇게 지하철? 대중공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일 많은 데는 직장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직장 내 성범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 정민혁 커피 좀 타. 그러니까 커피 좀 오늘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럼 더 맛있게 타드리지 내가 침을 뱉어.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게 우리나라 같은 사회 문화입니다. 성격차가 심한 데는 이게 많고 근데 우리가 눈에 띄고 이슈화가 되는 것이 대중공간에서의 성범죄라서 우리는 그게 많다고 생각하는 건데 상당수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위력에 의한 기분 나쁜 접촉 20분, 30분 정도가 말하자면 말씀하시는 대중공간에서의 것이죠. 대중공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지하철, 버스, 광역버스 저 당해본 적 있어요. 몇 명 없는 옆에 앉아가지고 나는 만지진 않는데 자기 걸 꺼내 그렇죠. 그런 거 버스 안에서? 내가 자리를 옮기면 자꾸 따라오고 나를 만지진 않지만 나에게 엄청난 불쾌와 혐오감을 주면서 그래서 저 진짜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두려움에 떨고 소리를 지르는 걸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내리기도 무서워요. 따라내릴까 봐. 네. 그렇죠. 따라내릴까 봐 내릴 수도 없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도 운전을 하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구나. 벌써 15년 전이니까 또 이런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또 낮았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오연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일반적인 범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될 뿐이지 훨씬 포션은 그게 훨씬 많습니다.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진짜 그냥 여학교 앞에는 바바리맨 그냥 무조건 등장하는 걸로 심심찮게 친구들이랑 이야기했었고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 좀 저녁 시간이었어요. 초저녁 시간에 친구들과 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차 한 대가 골목길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문을 내려서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학생 여기 뭐 어디 은행 어디에 있어요? 하고 저한테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쪽으로 내려가셔서 뭐 골목으로 꺾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보니까 그분이 물건을 꺼내서 거기서 이제 막 그런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옷을 안 입은 거예요. 네. 진짜요? 네. 그래서 그때가 거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범죄는 지금도 많이 지금도요?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는 뭐 자기 정액이 묻은 걸 이제 묻히기도 하고 그 행위 자체를 사정행위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런 영역은 신고가 잘 안 되고 도망가니까 그냥 카운트가 안 될 뿐이지 실제 존재해서 사실은 강력하게 예방하고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피해를 크게 당한 게 없으니까 그냥 재물손괴 정도 그냥 그날 기분 좀 더러웠다 이건 거지. 제가 과거에 또 기억나는 게 저는 진짜 신기할 목숨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무슨 남부터미널인지 고속버스 터미널인지 터미널 앞에서 어떤 젊은 남자분이 제가 그때 20대 딱 20살이었는데 서울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저한테 막 전단지나 이런 거 나눠주면서 화장품 샘플 같은 거를 줄 테니까 저기 봉고차에 가가지고 발라보고 막 뭘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안고 약속이 늦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 오빠도 너무 잘생기셨고 제가 진짜 그것도 그 와중에 또 외모를 봤으니까 가고 싶은데 제가 진짜 시간이 너무 없다고 그래서 계속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따라오다가 저를 한 10분 15분 넘게 설득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제 귀에다 대고 진짜 섬뜩한 얘기 한마디 뭐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와서 저런 차에 타라고 하면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돌아섰어요. 근데 며칠 후에 납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저처럼 유인을 해가지고 터미널에서 봉고차에 태워서 납치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언니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왜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진짜 너무 진심으로 약속이 있고 막 너무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오빠도 잘생겼네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은 아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주면은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저 진짜 공포스러웠거든요. 그걸 남기는 겁니다. 아, 또 그 공포심을 남긴 거구나. 그렇죠. 언니를 도와주려고 언니를 뭐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오연 선생님은 그걸 도움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이게 선의로 해석하신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사람에는 선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소위 말하는 못하겠네 하니까 하는. 그 선의가 있었으면 그렇게 납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이 성범죄라는 게 범주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납치인지 아니면 직접 강간인지 이런 것들이 범주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신고를 받아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릅니다. 그냥 뭐 재수 없다고 생각하세요라고 해서 신고를 안 받아주거나 아니면 처리 못 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 성범죄라는 것이 암수범죄가 많은 겁니다. 암수범죄라는 건 발생은 했잖아요. 이게 분명히 피해가 있는데 사건으로 카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전체 범죄의 수록 이걸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제일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범죄자들로부터 우리의 그 안전을 지켜야 하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어요? 아니면 범죄를 좀 그나마 피할 수 있는 방법? 공간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나눠지죠. 공간은 예를 들면 대중교통 아니면 출퇴근, 통학,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각각의 매뉴얼이 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무슨 범죄? 위력에 의한 범죄. 그러면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의 어떤 언어나 이런 색깔들의 조심해야 할 포인트, 네. 대중교통에서 어떤 유형이 있는가 이런 네. 부분들을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죠. 이어폰을 끼지 않고 걷는다든가. 이어폰 진짜 위험해. 그래, 이어폰을 끼면은 범죄 대상이 진짜 많이 돼요? 노출돼요? 그럼요. 저도 당한 적 있거든요. 언니는 왜? 언니 순진하게 저는 생각하는 건가? 잠실에서 혼자 살 때 네. 밤에 별로 늦지도 않았어요. 10시쯤에 이어폰 끼고 치마 짧은 치마 입고 갔었는데 긴 코트를 입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나를 보고 내가 치마 입은 거 안 거지. 뒤로 따라와가지고 제 치마 속으로 손을 막 넣어가지고 오?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막 질렀는데 아무도 안 나와보고 앞에 한 100m 앞쪽에 어떤 여자가 거울을 보면서 파운데이션을 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겁탈을 당하면은 막 소리를 같이 지르던지 뭐야 뭐 어떻게 신고하는 척이라도 하든지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간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겨울이었는데 그 제가 막 발버둥쳤던 그 눈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고 딱 봐도 그 추링이 입고 있었던 느낌의 동네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다시는 이어폰을 끼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끌려가진 않았네. 그렇죠. 이게 날 못 끌고 갔어요. 네.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흉기 같은 거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좀 밝은 데로 다니거나 아니면 CCTV가 있는데 아니면 사람이 있는 거 이런 거 다니는 거를 좀 생활화해야죠. 네. 이어폰은 진짜 위험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다 CCTV가 되어 있어서 다 잡을 수 있죠. 아니, 잡는 것은 다 잡습니다. 네. 문제는 세게 못 때리는. 그렇죠. 잡아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잡았는데. 성폭행은 안 했어. 그러면은 또 그러니까 취행? 미수 벌금이나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오면은 다시 보복을 하는. 그러니까 무서워서 또 신고를 못하는. 보복할까봐.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잡으면은 처벌을 제대로 해야지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는데 네. 처벌이 어설프니까 얘들이 별거 아니네. 라고 해갖고 나를 고소해, 나를 신고해. 어머. 다시는 못하겠어. 그럼 거기 그 자리에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다시 재범하는 거를 경찰이 보호해 주느냐? 거기까지 못 가잖아. 그렇지. 아니 우리나라 법은 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너무 가장 답답합니다.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문제예요. 우리의 사법 구조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정확히 가해자라고 하면 너무 그렇지만은 사법 기관 중심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심이죠. 공무원들이 편하게 처리할게끔 법 조항을 만들어 놨죠.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오윤혜 씨처럼 정말 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 범죄를 좀 비껴갈 만한 팁 같은 게 있으면 그래도 좀 알려주시면 뭐, 소리를 막 엄청 크게 질러요? 아니면 오히려 좀 그 범죄자를 흥분시키지 않게 가라앉혀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네. 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 가라앉히는 네. 네. 오프라 윈프리 사례죠. 네.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그 자신이 강간당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네. 자신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사례를 너무 일반화시키면은 오히려 범죄자들은 유형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범죄를 당하는 상황에서 순응하면은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지금 표현이 그런데 거봐 여자들은 다 그래. 내가 강간하려고 하면 거봐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하잖아.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못된 여자들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유형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그 상황에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지만은 최선의 방식은 효과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죠. 네. 효과적으로 저항할 때는 예를 들면 정신을 좀 차리고 네. 급소 같은 데를 노려서 제껴내고 네. 뭐 이런 형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지만은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몸이 얼어버려요. 저도 뒤에서 딱 공격을 하니까 무슨 저항을 할 수가 그렇죠. 없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뭐 제가 그때도 뭐 전기 충격기 이런 거 많이 갖고 다니면 어떨까 하는데 뒤에서 공격하면 그거 어디서 막 그렇죠. 찾고 언제 꺼내가지고 어디에다가 합니까? 그거 진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호신용품이 뭐가 좋습니까? 네.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추든 아니면 전기 충격기든 충분히 연습을 하시라. 자기 손에 있고 바로 네. 적용이 가능한 네. 하는 건 뭐든 좋다. 휴대폰 같은데 날카로운 거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면 꽉 캐면은 그것도 호신용품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지 호신용품의 종류는 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호신용품 여러분들께 권해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기초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엘포 힘스. 이걸로 이제 막 몸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급소 빵 걷어차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이거를 하루에 두 알씩 먹으면 근육을 늘려주고 우리의 지방을 줄여줍니다. 네.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는 분 또 운동 안 하시는 분도 저는 이제 운동 안 할 때도 지금 먹고 있는데 네. 확실히 덜 피곤하고 맞아요. 활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그대생강 이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중 이제 엘포힘스 여러분들 두 알로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소에 이제 단백질 근육을 만들려면은 고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고기 맞죠. 반찬. 오정 쇼핑 들어가시면 퀵킷 제주안동 고추장 불고기 그리고 간장 불고기 두 종류 있습니다. 네, 요즘 집에서 뭐 국수나 냉면 삶아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 딱 위에다가 고명으로 고기 올리면은 따로 네. 우리가 외식하지 않아도 집에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추장 불고기를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면 하루에 세 끼 다 먹습니다. 양도 사실 1인분이 아니라 거의 2인분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고추장이 약간 매콤하면서도 비계가 엄청 쫀득쫀득해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이 고추장 불고기 밥 볶아 먹거든요. 제육볶음처럼 네. 해가지고 찬밥 넣어가지고 볶아 먹으면 또 하나의 요리가 탄생하니까요, 여러분. 퀵킷 제주안돈 고추장 불고기, 간장 불고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정 쇼핑에서 저희가 이제 퀵킷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비용이 나가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구매해주시는 또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산삼 순백입니다, 여러분. 네. 지리산 야생 7년근이에요. 짜잔! 짜잔! 이거 산삼진 99 많이 들어보셨죠, 교수님? 네. 네. 이게 그게 리뉴얼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100%로 나왔습니다. 네. 한 병이면은 하루에 한 병 6,000원이면은 내가 커피 한 잔 마실 돈으로 건강하고 신선한 그런 생산삼을 여러분들이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이 어떠신지. 네. 교수님 되게 그 털이 많으시다. 네, 손에도 그러시고 제가 털 많은 남자 이상형이거든요. 전 머리를 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품만 구매하셔도 여러분 오정 쇼핑에 회원 가입하시면 모든 제품이 그쵸. 무료로 배송되고 있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네. 쇼핑도 하시고 우리 오정TV 후원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배상훈 교수님 모셔서 범죄 유형이나 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네. 저 또 궁금한 게 이춘재 살인사건에서도 네. 알 수 있듯이 비가 오는 날에 좀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특정한 요일이나 시간대가 있나요? 범죄 통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저희 프로파일러들이 여러 유형을 찾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범죄 유형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성범죄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 예를 들면 아 수요일 금요일이요? 예예예 예. 그게 또 저게 빈도가 높더라고요. 금요일이 높은 건 아시겠죠? 네. 불금의 그런 느낌이 들고 네. 타겟이 많고 또. 예 타겟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범죄는 일상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일상활동이 많으면은 훨씬 많은 올라가고. 거고 계절적으로는 5월이 제일 많고요. 가정의 달인데요? 예, 가정의 달이지만은 계절적으로 놀러 다니시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 있다가 그러니까 5월이 제일 많고 그래요. 오히려 겨울은 적고 공간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상업지구나 주거지구보다는 그게 끼어 있는 혼용돼 있는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동네? 이런 거죠. 네. 주상복합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주상복합. 나 그렇게 이해했는데. 네. 홍대 합정동은 많이 상권이 활성화된 데잖아요. 그쵸, 네. 그거에서 좀 벗어나는 예를 들면 그 옆에 있는 주거지가 있습니다. 아, 연남동. 예, 예, 예. 원룸촌이라든지. 예, 그 사이. 이쪽에서 이쪽을 이동하는 사이. 그렇네. 그런 데가 주의력이 떨어지고 상업지 같은 경우는 상업지가 막 이게 활발하게 움직여서 네. 범죄 대상이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많지만은 그것만큼 또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CCTV나 이런 그쵸. 공간도 있다니까. 아, 그러니까 대응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거지는 또 주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거기에 맞는 대응력이 있는데 그것이 섞이거나 이동하는 공간에는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그걸 또 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체득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 여기가 취약하구나 하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이 지금까지 쭉 프로파일링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최악의 악질 맞아. 피의자 만나본 그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뭐 제일 그런 건 아동에 대한 범죄 또 이제 어린 여자아이에 대한 성범죄 그런 것들이 제일 그런 성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도착증 그런 네. 새끼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네. 성적으로 뭐 불구이거나 그런 천만에 맞습니다. 그거는 아까 되게 잘못, 평범하다. 네, 되게 평범하고 자기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정이 있는. 네, 가정도 있고 직업도 공무원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에 재미로 한다는 것이 가장 화가 나게 하죠. 재미로. 나는 삶이 지루해. 재미로 하는데 여태까지 안 들킬 자신이 있어. 그렇게 해왔고 변호사를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어. 돈 때문에 아니면 뭔가 했으면 그래.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되게 이제 소위 말한 러스트, 쾌락, 자기만의 쾌락으로 살인을 하고 성범죄를 하는 그건 진짜 인간의 범죄에도 넘어가잖아요. 그런 자들이 저희들한테 가장 신경이 쓰이죠.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 후천적인 거예요? 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보통 둘둘육이라고 합니다. 둘둘육은 60은 사회문화적 요인, 네. 후천적인 요인, 20은 네. 선천적인 요인, 20은 모른다 합니다. 모른다. 왜냐하면 이 영역이 사실 개척적이고 연구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아예 선천적으로 20%인 경우는 선천적으로 아예 뇌 구조가 그렇게 네. 돼 있어. 아, 그래요? 근데 훨씬 더 많은 거는 후천적으로. 아. 예를 들면 양육 환경이라든가 범죄 경험치라든가 이런 것에 60%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비율로 조정해 봐서 범죄를 대응하죠. 최근에 좀 가장 충격적이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셨을까요? 80대 아동 성범죄자입니다. 80대요? 예, 예. 가해자가 80대라는 예, 거죠? 예, 예. 남자예요? 예, 예. 근데 공무원이었고 2017년에 아동 그 귀가 도우미 일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아, 정말요? 초등학교에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차에 올리고 할 때 성추행 그런 거 만지고 막 그런 거죠. 냄새 근데 맡고. 이런 이야기가 좀 슬프긴 한데 사실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귀가 도움이 해주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뭐 새로운 일자리도 네. 드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드리는데 갑자기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까지가 귀여움의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추행이라고 근데 절대 될까요? 손을 내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뭐 버스 같은 거 올려줄 때는 사실 손잡고 이렇게 안 하고 그렇죠. 잡아야 되는 어떤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예요? 손, 그 외에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성기를 만진다든가 아니면은 더듬는다든가 이걸 했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공무원이었고 또 반성하고 또 교장이 탄원서를 써준다고 해서 미쳤네. 집행유예를 했어요. 1년 뒤에 문화센터에 가서 똑같은 짓을 했어요. 백화점 문화센터. 문화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백화점 문화센터에 오는 주부님이 따라오는 아이들의 네. 이거 이제 차 타는 거 똑같이. 예. 그러면서 또 똑같이 막 성기를 만지고 똑같이 애들 주무르고 네, 그런 거예요? 첫 번째 2017년도에 벌어졌던 일에서 흔히 말하는 학원이나 이런 데 취업이 금지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력이 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백화점 문화센터는 그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범죄자는 그걸 알고 거기를 간 거죠. 그렇겠네. 그래서 그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도 벌금 4천만 원으로 끝났어요. 아니 이건 재범이잖아요. 재범인데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네. 이런 와. 판결이 있나 싶어갖고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지? 그래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요번에 그러니까 2022년이죠. 네. 4년 뒤에 결국은 지나가는 12살짜리 여자아이를 네. 집으로 끌고 돌아서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이제 뭐 나태심에서 끝났다면 이제 완전 그 더 큰 범죄로 갔네요. 그 2017년도에 80대 초반이었는데 4년 지금 85, 6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이런 아동 성범죄자는 나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나이가 80이 되든 70이 되든 그 공격성은 사그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의 법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노인인데 뭘 하겠어라고 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너무 답답해. 그러면 이 사람은 80대 이전에도 저는 수많은 그렇지. 이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공론화만 안 된 거 아닌가? 문제는 그 사람이 60대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했어요. 그게 뭐 공무원했던 게 뭐. 근데 판사의 판결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 사회에 봉직했으므로 이 사람은 집행유예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2살 아이를 강간했을 때는 그런 판사들이 그거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방임해가지고 이렇게 큰 범죄를 키운 건데? 우리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직무유기를 했다고 해서 판사를 처벌하거나 검사를 처벌할 법은 없습니다. 엊그제 이제 KBS의 어머니가 네. 너무 한탄스럽게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왜 이 사회에서는 저런 인간을 저렇게 방치해 놨느냐. 그러니까 공무원했다는 이유. 2017년도에 처벌을 제대로 했으면은 2018년도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쵸? 2018년도에 말도한테 벌금 4천만 원, 벌금 4천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징역을 보내야지.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봐주기 위해서 벌금 4천만 원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겠죠. 그렇네요. 그게 그대로 놔둔데 그럼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범죄가 없었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들킨 것만 이거니까. 근데 결국은 이 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 법률가들이나 뭐 이거 뭐 했어라고 하는 아동대상 성범죄에서 가장 답답한 사례가 이런 사례입니다. 아 진짜 자기 손주 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도 있고 부인이 첫 번째 사건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애들이 잘못했겠지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뭘 잘못해? 애들이 7살 뭐, 애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똑같네. 네, 똑같죠.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런 아동 성범죄자들의 그 가족들이 와. 생각이 희한하게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가해지는 범죄들 있잖아요. 막 장애인, 아이들, 뭐 노인 맞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가중 처벌을 해가지고 더 세게 다뤄야지. 특히 아이들에 대한 범죄는 이거. 벌금 4천만 원 집행유예 말이 됩니까?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난 게 그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된다고 됐죠. 맞아, 맞아. 6세 아이가 네.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 진술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 그 이거는... 애기가 어떻게 말을 그치. 합니까? 피고인 측 변호사가 엄청 공격을 하겠죠. 2차 가해다. 그럼 6살짜리 애가 그거는 그래서 빨리 법을 좀 제정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 할 때가 가장 답답하고 화나고 답답하고 분노죠.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은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수사해갖고 하는데 법정을 가면은 이상하게 판결이 나와버리니까 너무 허무할 것 오히려 같아요. 얘들이 우리한테 조사받을 때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거 다 해서 뭐해요 어차피 뭐 집행유예 나올 텐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스트레스가 고충이죠. 그런 건 너무 답답. 판사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런 감수성이나 그렇죠.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의 어떤 그런 힘든 점이나 스트레스를 뭘로 푸세요? 그러면 이 범죄자와 범죄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되는데 몸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파요. 아프기도 하고 내 얼굴에 표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변명입니다. 네. 제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도 이 표정이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겠네요. 프로파일러 애들 중에 결혼해서 잘 사는 애들은 아예 그 부인이나 남편이 아예 이 영역을 모르고 아예 간섭을 안 하는 분들입니다. 같이 하다가 보면 같이 또 이 문제가 힘들어지는구나. 마지막 저희가 이제 좋은 분 만나서 빨리 가정 꾸리셔야죠, 연애하셔야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직업적인 또 애환이 있으시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연애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개인적인 바람이 도와주십시오.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오정TV에서 한번 네. 배 교수님의 연애의 세포를 부활시킬 수 있을 만한 또 컨텐츠도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이제 앞서 다뤄주신 사건 이야기여서 그런지 너무 몰입해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약간 분노하고 이랬는데 오늘 좀 웃음기가 없었지만 네. 그래도 이런 숨겨진 사건들 공론화시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배상훈 교수님을 비롯한 프로파일러 분들께도 우리가 정말 응원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정TV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